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16,000원 언저리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죠. 며칠 전에 여기 라인을 가격적인 조정으로 5일선을 돌파했다. 이건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까지 받았다. 좋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양봉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양봉으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 17,000원이라는 가격 라운드 구간, 일전에 형성되었던 4일 동안 형성되었던 그 매물대가 조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런 흐름 속에서도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이제 보니까는 뭐 코로나 7차 재유행인가요? 뭐 이런 이슈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코로나로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막이 정도의 상승폭을 여기서 보여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마시스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죠.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이 양봉의 크기가 그냥 간단하게 뭐 5%, 3%이 정도의 상승폭이 아니고요. 10%, 20%, 3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방심할 수는 없다. 그 말뜻은 뭐예요? 떨어지고 있는 이 21선과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는 17,0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이런 양봉이 형성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있죠.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겠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저희가 주도주라든지 섹터, 뉴스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저희가 뭘 보내드렸죠? 한국정보통신, 이루원, 애플페이 관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침에 이 뉴스를 딱 접하고 저희가 선정했던 이 종목들을 딱 접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준비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꼬리 달고 다시 밀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은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해야지라고 준비를 해두신 분들과 장중에 부랴부랴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충분히 차이가 있겠죠? 네, 그 차이점은 저희 허브경제TV가 이런 주도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받아 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채널 추가하시고 뭐 복잡한 절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채널 추가나 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무료 체험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매매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놓을 테니까 저희한테 오셔갖고 일주일 동안 매매해 보시면 끝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수익은 그냥 보너스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요, 여기 라인에서 좀 분위기가 나쁘게 형성이 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에 21선이 있고요. 그다음 17,000원이라는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격을 줄이면서 17,000원의 물량을 줄이면서 소화시키면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런 것도 하나의 이중 바닥의 형태로 볼 수도 있죠. 예,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쌍바닥 이런 식으로 좀볼 수도 있는 겁니다.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기 라인에서 17,000원의 저항, 21선의 저항을 받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정도까지 밀릴 수 있고, 이 정도까지 밀리면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5일선이라든지 뭐 61선, 11선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저점 찍고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중 바닥을 조금 더 성급하게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느 라인이겠습니까? 요 라인이겠죠. 18,5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21선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될것 같고, 이런 흐름을 좀 체크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꼭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밀리면은 16,000원이라든지 여기서 3일 동안 지지했던 요 저점 라인 한 15,700원 정도가 되겠죠? 요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 볼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큼지막하게 밀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 흐름만 체크하시고 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뭐 테마의 대장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런 것들만 받아갖고 내가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링크 클릭하고 채널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요 정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누구는 보내드리고 누구는 안 보내드리고 이런 거 없고요. 채널 추가하셨던 모든 분들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가지고 가시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거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할 거고요. 금요일날 이런 수익이 내 계좌에 찍혀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